네, 스텔라 X3입니다. 네.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마이크 케이스 들어있고요. 그쵸? 여기에 쇼크 마운트 있네요. 쇼크 마운트 비닐에 나는 이거 넣어주는데 참 좋아요. 아, 네, 이거 그렇죠. 별거 아닌데 이거 있어주면은 이좀 팝필터, 전용 팝필터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하시면 이거 일부러 벌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팝필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있으면 또 나름 든든하거든요. 귀찮지도 않고. 맞아요. 로우컷, 패드, 카디오이드, 이건 단일 패턴이에요. 네네.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안에 이렇게 다이어프램 보이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네, 요거 뭐 케이스 뭐잘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방구석민실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 이 친구입니다. 네. 네, 오늘은 바로 스텔라 X3 그죠. TG. 저희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지금 이 테크존 오디오에서 저희가 예전에 마이크를 두 대를 먼저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지금 저희가 하는 거라 예전에 그 스타일을 조금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느라 저희가 네. 리뷰 전에 복습을 좀 해봤는데 확실히 이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한 마이크여서 그죠. 그런지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 TG, 이거 어디서 많이 한것 같은데 JG는 최근에 많이 했었고 근데 그죠. 보면 약간 브랜드 저 로고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생긴 게? 그죠. 그렇죠. 이거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TG는 테크존이라는 브랜드고요. 이 테크존은 캘리포니아의 장인들이 그죠. 소규모로 마이크를 생산하는 브랜드. 이거 맞아요. 이상의 정보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분들 뭐 하시는 분들인가? 도대체 어디의 장인들인가? 그쵸. 어, 그랬는데 출신 성분이 어딘가? 알 수는 없지만 장인은 장인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죠. 결국엔 디테일은 찾지 못했어요. 네. 결국엔 그 장인들은 여전히 그냥 캘리포니아 장인들인 걸로. 그렇죠. 자, TG에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마이크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이 스텔라 X2 그죠. 라지 캡슐 컨덴서 마이크로폰과 X2 빈티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오늘 X3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건 뭐 X2 페어고 이거는 뭐 X2 빈티지 페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그냥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 이 X2 같은 경우는 199달러, X2 빈티지는 269달러, 지금 X3가 349달러, 350달러인 거니까 이게 지금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 지금 국내 사이트에 들어온 가격으로는 50만 원대 초반 정도에 지금 가격이 책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즉 오늘 비교 시연하게 되는 214와 완전히 같은 체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4의 사운드가 너무 좀 뭐랄까 좀 하이가 과장되는 느낌이라고 느끼시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시라면은 아주 좋은 대안으로 오늘 비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X3 라지 캡슐 컨덴서 마이크로폰 X3는 지금 이 기존의 것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들어보기 전에 기존의 것들과 비교를 할건 아니고 오늘 ES랑 비교를 할 건데 그 실제로 들어보기 전에 약간 예측을 해보자면은 기존 이제 X2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우리가 214에서 원하는 감성 같은 게 굉장히 좀 시원하고 하이가 쫙 들려 그죠. 있으면서 그 선명한 느낌 그리고 그 뭔가 좀 쨍쨍한 쨍한 느낌 그런 느낌에서 이제 기타 어쿠스틱 기타 이 퍼커시브한 느낌이 되게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보컬의 이제 그 하이 영역대 그 쎄한 느낌을 수음하는 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였다면 이 스텔라 X2 같은 경우에는 밝고 부드러운 느낌 어두운 다크한 쪽은 아닌데 밝음에서도 좀 부드럽고 그래서 그런 하이의 짱짱함보다는 좀 편안한 밸런스를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사운드로 할 수가 있겠고요. 포근하고 무난한 수음력을 갖고 있다. 저희가 그때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고음 쪽에서 정체성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X2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캡슐이 다른 게 사용되어 있었죠. 이게 빈티지 모델이 아닌 일반 X2 모델은 K67 캡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빈티지 모델은 K47 캡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K47 캡슐을 사용을 하면서 약간 그 상위 호환된 그 느낌을 주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이 대역은 비슷하게 그냥 편안한 밸런스 뭔가 EQ 대역이 하이에서 더 열린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수음력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줬었고 이게 그 캡슐에 따라서 어떤 느낌 차이가 있냐면은 이 캡슐의 이름은 그 텔레폰 캔의 명기 마이크들에서 온 거예요. 저도 이게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그 규칙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된게 K47이라는 거이 앞에 이 K가 독일어로 캡슐의 그 K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7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유사칠에 썼던 캡슐이라고 그러겠네요. 해서 K47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텔레폰캔 U47에 사용된 K47 캡슐이 이제 X2에 사용된 거고, 그 복각한 캡슐이죠. 그럼 K67은 뭐냐? K47이 이제 처음에 47년도에 출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후반 60년 딱 넘어갈 때 그 후속으로 U67이 나왔어요. 좀 더 확실히 좀 모던해진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 나오는 연도에 따라서 47년도에 나왔고 U47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60년도에 나왔다고 U60이라고 붙일까 하다가 47의 후속작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뒤에 7자를 그대로 갖고 와갖고 U67이라고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사용된 캡슐이 바로 빈티지 말고 일반 그 X2에 들어가 있는 K67이 되겠고, 이 47에 사용된 K47이 저 X2 빈티지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는 X3는 뭘까요? 당연히 67이겠죠. 네. 47이 아니고 K67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의 후속작으로 67의 솔리드 스테이트 버전으로 나온 게 87. 요게 이제 60년대 후반에 출시가 되어갖고 그 이후로 계속 많은 사랑을 받다가 아직까지도 스튜디오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U87AI의 전신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레전드가 쫙 텔레폰 캔에서 노이만까지 쫙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그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캡슐들이 K47, K67 등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에 오늘 이 느낌은 빈티지 없이 X2에서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겠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스텔라 X3 라지 캡슐 컨덴서 마이크로폰. 자, 여기서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한글로 한번 눌러서 편하게 보겠습니다. 자, X3의 후속 제품인 스텔라 X2의 후속 제품인 X3는 모든 측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뭐 이러이러한 스펙들이 사용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바로 여기 말씀드렸다 K67 스타일의 캡슐입니다. 세심하게 튜닝된 사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도로 최적화된 회로. 여긴 나름 그래도 한국어 저게 잘 돼 있네요. 네,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네요. 네. 뭐 쇼 마운트에 고품질 건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네, 주파수 응답은 역시나 보들보들한 느낌으로 이 위쪽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꺾이네요. 떨어지는 그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티지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5km 조금 전에 들렸다가 10km대부터 쭉 내려가기 그죠, 시작하죠. 그죠. 일단 로우 때는 잘 받아주게 거의 끝까지 가 있고요. 네. 아, 여기 일단 47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5km 한참 전부터 2에서 미들 하이 대역부터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10 되기 전부터 이미 떨어지고 저기도 네. 이제 저 로우 그쵸? 쪽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미들 하이 대역, 미들 대역이 강조된 게 좀 더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사운드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X3 스펙을 살펴봤고요. X3 아, 그걸 살펴봐야죠, 우리. 테크 스펙. 테크니컬 데이터. 여기 있습니다. 20에서 2만까지 카디오이드. 이거는 저기가 단일 패턴이 아니고 지금 아 단일 패턴이네요. 네, 단일 패턴이고 패턴입니다. 저거만 있습니다. 그 로우컷이랑 패드만 저기, 있어요. 네, 패드 있어요. 네, 마이너스 10dB 단일 패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수치들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오늘의 시연곡은 이무진님의 신호등입니다. 네. 자, X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드라이 사운드 아니고요. 어느 정도로 저희가 프로세싱 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EQ 요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네. 위에 이렇게 드러났고 요만큼의 리버브가 공간계. 들어가 있어요. X3입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인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래뿐이야. 그렇습니다. 자, 바로 214 들어볼게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운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래뿐이야. 그 자, 지금 X3랑 여러분 214랑 체급이 같아요, 그죠? 네, 가격대가. 완전히 같은 체급입니다. 성향만 보시면 돼요. 네. 자,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네. 214부터 시작합니다.
빨간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노래일 뿐이야 세계관이 정반대죠. 너무 다르고 이게 네. 지금 잠깐 보고 말씀드리는 게 그 요즘 따라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유명 회사들 빼고 있잖아요. 유명 회사들 빼고 신생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잘 모르는 뭐 아니면 뭐 그 막 그 뭐 뭐 장인이 뭐 여기 장인이고 네. 뭐 제이지도 마찬가지고 네. 그 좀 특이한 회사들의 좀 공통적인 분모가 약간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팝이라는 기준과는 좀 떨어져 있는 확실히 맞아요. 좀 개성이 있고 뭔가 이 마이크는 확실히 좀 더 아티스트들을 위한 뭔가 예를 들면 뭐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이지 음악은 뭐 좀 이런 저기 영국 뭐 이런 스타일을 하면 뭔가 맞아요. 멋져 갖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장르별로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X3를 듣고 나서는 뭐 어떤 장르가 떠올랐냐면 약간 사이키델릭? 아. 약간 좀 그쪽? 그러니까 되게 좀 이게 우리가 레트로다 복고스럽다 약간 넘어서서 진짜 개성이 굉장히 좀 강한 맞아요. 사운드로 가는 것 같아요. 색깔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인 데모를 만들 때 이거로 하면은 좀 장르적인 냄새가 묻어날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드라이 사운드로 모니터 볼게요. 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노래일 뿐이야 그런 개성이 좀 더 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독특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컬만 드라이 소스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래일 뿐이야 독특합니다. 정말 독특해요. 자 이번에는 드라이 소스로 나레이션 비교해볼게요. X3입니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선풍기 소리까지 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아,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세계관이 완전 달라요. 이게 선풍기가 아니고요, 에어컨 소리입니다. 아, 에어컨 소리군요. 아, 저희가 선풍기를 켰을 리는 없고. 아, 그렇군요. 에어컨 네. 소리군요. 에어컨 소리가 아주 잘 들어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레트로하고 독특한 그런 개성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저 지금 약간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실시간으로요? 네네. 열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제 목소리는 어차피 녹음이 된 적은 없으니까 제 목소리 제 그렇죠. 이렇게 들리나요? 이게 이렇게 나죠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나요 이거? 이 소리? 네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들리나요? 이 느낌? 자 지금부터는 요 마이크 소리만 송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고요. 자 지금은 이 핀 마이크 나갈게요. 지금부터는 핀 마이크 이렇습니다. 이게 네. 자 다시 마이크로 돌아갈게요. 이게 사운드가 지금 형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X3 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바로 바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게 이렇게 다르다고? 이게 일삼입니다. 와 완전 저 세상이네. 완전 이승저승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디자인 자체가 확실히 그 개성이 많이 담겨 있죠. 확실히 다른 사운드. 이게 봐 쎄한 느낌이고 얘는 그 가운데 이렇게 뿌얀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미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미 이 디자인 자체가 이렇네요. 그래서 지금 글쎄요 이게 같은 체급이라고
이 일사랑 같은 체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영역들에서 이 마이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데 요 마이크 같은 경우야말로 정말 이 마이크의 특성을 잘 알고 의도를 가지고 사시는 게 좋지 않나. 네. 뭐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범용성의 측면에서 따졌을 땐 214가 조금 더 범용적으로 활용하기엔 더 좋고요.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그 개성적인 개성 있는 사운드를 내기에 좋은 마이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약간 리본 감성도 좀 묻어 있고요. 네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이 밝지만 부드러운 느낌, 시원하고 하이가 열려있는 그런 사운드가 아닌 미들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TG의 또 그 브랜드 기조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이 TG 말고 TG는 이제 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들어볼 모델들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범용성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팝적이라는 그런 그 바운더리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정말 독특한 감성의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브랜드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텔라 X3 라지 캡슐 컨덴서 마이크로폰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은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